근데 제가 이거를 쭉 듣다가 보니까 굉장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내는 좀 여자답지가 않고 좀 남자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서 그거를 읽었었는데 그 여자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책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저자가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관심 있게 그 아주 그 굉장히 큰 그 강의에 일부러 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남자는 굉장히 과업중심적이고 굉장히 일을 좋아하고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얘기를 쫙 하고 여성의 그런 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희 남편은 굉장히 섬세하고요. 저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 칭찬을 좋아하고요. 저희 남편은 섬김 받는 걸 좋아하고 자상한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딱 들어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당신 화성에서 안 왔잖아 그랬어요. 당신도 금성 여자가 아니거든. 우리 목성에서 왔나?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토성 여잔가, 아, 토성 네. 남잔가, 목성 여잔가 막 저희는 찾다가 그게 안 맞았어요. 아, 성격도 봐야 되는구나 하는 걸 네.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 얘기하는 화성 남자, 금성 여자는 보통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남성성, 여성성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보통 이런 우리나라 같은 데서 얘기하는 남자답자 하는 얘기, 여성스럽다 하는 얘기와는 모든 사람이 여성스러운 게 하나님이 창조한 여성의 모습이고 모든 사람이 남성적이고 적극적인 게 남성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인 남성도 만들었지만 적극적인 여성도 만들고 조용하고 조신한 남자도 있고 그렇게 여자도 있는 건데 세상에서는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여자는 다소곳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맞달로 저희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너는 앞으로 브랜드 네임이 필요해. 30년 후에는 이 세상은 이름이 곧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될 거니까 너는 그렇게 자라야 돼. 저는 그런 맞달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피아노 책 만들고 이러는 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컸는데 저희 남편 집안은 굉장히 전통적인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며느리는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다른 집보다 더 심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전통적인 모습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남자 같은 행동을 하고 또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서 갈등이 한 두 배로 컸던 것 같아요. 장로님 가정은 부인이 내향적이고 다소곳하고 섬기고 이러니까 여성 같고 장로님은 막 남성 같고 막 이러니까 갈등이 있어도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우리는 하죠. 야 이게 왜 여자가 이 모양이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자가 왜 저렇게 쫀쫀하지?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굉장히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 생각해서 원래 불량품하면 비니까 거기에 똑같이 비하면 밴댕이쯤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한 급수 높여서 쫀쫀이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아주 새가슴, 너무 답답한, 이렇게 저는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성하고 안 맞아서 저는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질에 따라서 16가지 기질로 다 욕구를 설명하기 없기 때문에 저희가 16가지를 4가지 분류로 나눠서 4가지의 욕구를 조금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첫 번째가 뭔가면 행동가형이에요. 행동가형은 어떤 사람인가 면 문제가 보이면 일단 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급하고 이런 이분들은 항상 문제 해결사들이고 이번 주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기업에서도 문제 해결할 때는 이런 분들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순간 모든 어디서 끌어와야 될지가 이렇게 딱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행동이 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분들이 가면 정말 모든 자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위기에 있었던 그런 거 아니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정말 해결해내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의나 공평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법이라든지 신경 이런 쓰지 것들을? 않고 네. 돌파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욕구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가형들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냐면 저희 아내가 행동가형인데요. 이분들은요 충동이 오면 자유롭게 반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남에게 좋은 걸 주려는 욕구가 있고 이분들은 재미와 흥미가 없으면 하기 싫은 욕구가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유학 갔다 와서 한국에 처음에 이제 강사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시댁에 이제 집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첫 학기에 2, 3교시, 5, 6교시 막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그 빨리 하고 와야지 아이 둘이 어머님이 이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이제 그거를 일을 하고서는 와서 집에 오면 항상 어머님이 애기 때문에 힘들었다 어쨌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가 참 힘들게 어머님이 그냥 제가 어머님한테 맡기고 가니까 그냥 송구스럽게 그렇게 이제 어머님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한국 가시면 왜 리스트 있잖아요. 어디 가서 떡볶이 먹고 어디 가서 뭐 먹고 그 오랫동안 외국에 있으면은 너무나 이대 앞에 가서 그 무슨 김 무슨 주먹밥 먹어야 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왔는데 뭐 숨쉴 틈 없이 집에 오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하니까 집에서는 시집살이 하지 바깥에서는 일하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음 학기엔 도저히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누군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을 했냐면요, 다음 학기 수업 시간을 짜래요. 그래서 제가 2, 3교시를 해놓고 7, 8교시를 해놨어요. 제가 그렇게 짰어요 시간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5, 6교시가 다 남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제가 들어갈 순 없죠. 너무 바쁘니까. 그러면 이대 앞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숨통을 좀 뛰면 집에 행복한 모습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님한테는 죄송한 모습으로 오지만 제가 그러면서도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할까? 근데 제가 이 성격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 같은 행동가 유형은 어떤 거를 할 적에 그 순간의 자유로움, 그 다음에 제가 그때 흥미와 재미가 저를 에너지를 막 주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만 제가 그걸 하지, 그게 없으면 저는 인생을 살 의미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말할 수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행동가 유형의 이 기본 욕구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이분들은 남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뭔가 선물을 좋아해요. 그냥 장미꽃 오심송이를 딱 사다가 딱 주는 사람이에요. 여보 짠 하고 갖다 줘요. 근데 이 정리형 같은 저 같은 이제 두 번째 형이 관리자형인데 이런 사람은 딱 받으면 이거 얼마 줬어?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저를 항상 뭘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잔소리를 맨날 들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고 제가 기쁘게 해주는 게 좋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기쁘게 해주려고 출장을 갔다 오면은 막 온 슈퍼우먼처럼 막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겼다가 그 없는 살림에 막 소파를 이쪽으로 옮겼다가 막 이러면서 뭔가 짠 하고 남편을 보여주고 싶은데 딱 들어오면서 얼굴이 딱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더니 누가 바꿨어 이거. 그러니까 제가 온 힘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도 좋아하지는 않고.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은 시부모님하고 아주 큰 갈등이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면 눈물이 삥 도는데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 정령이에요. 저희 남편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감이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뭐 움직이는 것이 그럼 몰랐죠. 이제 보통 때는 이렇게 잘 안 치우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여행 갔다 오셔서 제가 그동안 어머니 보니까 늘 치우시는 데만 치우고 저 뒤에 있는 먼지도 있고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 나가시면 깨끗하게 치워놓고 내가 어머님 짠 하고 놀랍게 해드려야지 하는 그런 기특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문갑이 두 개가 있었는데 옆으로 있었지? 옆으로 두 개가 있었지? 두 개가 옆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간도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뒤에고 서랍이고 다 깨끗이 닦아갖고서는 놨어요. 그리고 반짝반짝. 이제 저는 어머니 오실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을 받을까. 전 칭찬 받고 싶거든요. 좋은 거 주고. 그래갖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문을 들어오셔갖고 딱 이렇게 보시더니 얼굴이 딱 굳어서 저도 쳐다보지 않고 안방으로 딱 직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또 잘못한 게 있나? 하고 그랬는데 이 우리 어머님도 내향이잖아요. 내향들은 금방금방 얘기를 안 해요. 일단 싸둬요. 그래갖고 이렇게 싸뒀어요. 그래서 몰랐어. 그럼 며칠 지났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기분이 안 좋으더니 나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인가 그러고 갔더니 여태까지 이제 서운했던 거 이제 다 이제 원래 내향들은 한 번 얘기하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나오거든요. 그럼 옛날 거 다 얘기하면서 너 지난번에 내가 갔다 왔더니 이거 문갑도 뒤집어 놓고 진짜 이게 이렇게 아마 제대로 못난 뒤집어 놓고 제가 치운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못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잘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완전히 그것을 했을 때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어요. 자기가 놓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며느리가 함부로 옮겨놔서 자기 안정감이 다 깨져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상대방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가 사고들이 터지죠. 이 행동과 행동은 재미없으면 절대로 안 해요. 하여간 저희 아내는 재미없으면 안 해.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공부도 재미없으면 안 하는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이 행동 아이들은 대부분 이 뭐라 그러나 무릎이 가장 먼저 해지는 애들이고요. 네, 신발도 맨날 바꿔야지 되고요. 똑같이 사줬는데 먼저 해지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보통 행동가형이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런 행동가형이 많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피아노 전공을 했는데, 저의 여기는 좀 많이 그러지 않겠지만 피아노를 애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중간에 피아노 다 팔았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이제 연습 하기 싫어하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이걸 재밌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할까? 그게 제가 저를 보면서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뭐 만화로도 만들고 뭐 스티커도 만들고 이러는 이유가 흥미와 재미가 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제가 공부하는 것도 저는 50 다 돼갖고 또 박사학위를 또 하러 갔었는데 그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얘들은 자기가 좋아하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건 흥미롭다 하거든요. 저희 막내 아까 보셨지만 걔는 정말 큰 애들하고는 다르게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족 카톡에 시험이니까 기도를 해달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얘가 나중에 제가 얘가 뭘 이렇게 할 때 좋아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남을 기쁘게 해주고 싶대요. 이 유형이에요, 얘가. 이 유형. 그런데 뭐 하면 널 기쁘게 해? 다른 사람들이 기쁜 게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근데 얘가 보니까 얘가 춤추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어릴 때 걔네들을 이제 둘이 데리고 갔었는데 저한테 올 때도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이러면서 와요. 그냥 오질 않고 그거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는 거를. 그러더니 춤을 어디 가서 이제 댄스 컴퍼니 이런 저기 동아리 가서도 막 찬조도 해주고 그러더니 얘가 결국은 차고 찼다 고3 때 자기가 뮤지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가 도대체 공부 전혀 안 하는 애가 동아리 회장을 해요. 그러더니 요번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생전 처음 가족 카톡에 중간 시험이니 기도를 해주세요라는 글이 떴어요. 그러더니 아까 우리 오늘 네. 자기 90몇 점 맞아서 A 받았다고. 그 1학년에 드디어 공부의 애가 A를 받았어. 이거 야, 있을 수가 없는 대단한 일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재미, 일을 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리자형이에요. 저는 관리자형이에요. 관리자형은 항상 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을 체계화하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모든 것들을 순서를 정하고 이런 관리가 돼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통 관리자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규범을 얘기하고 전통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규칙 굉장히 만들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 지키면 꼭 벌 주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관리자형한테 굉장히 중요한 욕구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소속감이고, 두 번째가 안정감이에요. 세 번째가 책임감이에요. 소속감이라는 건 뭔가면 어디에 소속돼 있을 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관리자형들은 많은 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거기서 총무를 해요. 개모임을 해도 꼭 오야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너 언제 오는데 지금 기억하고 있니? 빨리 나와! 이런 사람들 다 관리자형들 어디 가서. 근데 이분이 소속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니까 남의 경조사도 잘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내가 챙겨줬는데 다른 사람이 날 안 챙겨주면 좀 삐지시는 분들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해줬으니까 너도 해줘 이런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이 안정감은 관리자형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이 정리가 안 되면 이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저 같은 저는 안정감이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저한테는 커한 이든데, 저는 어디를 가도 딱 보면 보여요. 정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걸 많이 넘어가 주지만 옛날에 힘들 때는 굉장히 힘든 거죠. 아, 지금도 저희 남편이 제가 여보 나 어때? 화장했는데 어때? 그러면 가 거울 좀 봐라. 눈이 어떻게 됐는지. 그를 제가 칭찬을 좋아하는데 섀도우 색깔 틀리 뭐 이렇게 뭐 삐뚤어졌다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보이니까. 특히
관리자 형들이 가장 갖고 있는 게 이 의무 수행의 욕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자기가 뭔가를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파티는 누가 열냐면 행동가 형이 열어요. 그럼 파티가 끝나고 설거지하는 아줌마들은 대부분 관리자 형들이에요. 교회에서도 수련회 가도 꼭 다 뭐 하자 하자 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 그러고 뭐 이렇게 다 뭐 저 엔터테인 하시는 분들은 행동가 유형이라면 나중에 다 이거 챙기고 뭐 잘라서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관리자 형들이 저런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성격을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성경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마르다는 관리자 형이에요. 마리아는 그 나중에 나오는 이상가 형인데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오면요. 마르다 집에 오면 의무 수행의 욕구가 풀풀 나오는 마르다는 뭐가 보이냐면 13인분이 보여요. 예수님과 열두 제자구나. 점심 준비해야지. 그리고 부엌에 가서 점심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상가 형인 마리아는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이거 하고 있어요. 한참 부엌에서 일하던 마르다가 보니까 자기 혼자 일하거든.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갖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의무 수행의 욕구가 보여요. 우리 큰딸이 관리자형인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서부터 밤낮 밖에 나가서 강의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때마다 맏딸을 불러요. 맏딸, 그러면 응, 네가 맏딸이지? 응, 동생들 잘 관리해. 그러면 응, 그리고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거의 왔다 보면 말 안 듣는 애는 뭐 화장실에 가둬놓고 뭐. 벌 주고. 얼마나 돈을 제대로 아껴 쓰고 저기 영수증까지 다 챙겨놓는지 아줌마가 돈 받아서 반찬 만들기 힘들었다 그러고 그렇게 관리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의무 수행의 욕구가 몽실현이, 있어요. 몽실현이라고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옛날에 우리 그 관리자 형들은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근데 꼭 의무 수행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게 보여요. 그래서 꼭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 형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가에 비판하지 마라 너희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을 것이니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눈에 들보하고 네. 남의 눈에 비판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성격인데 그게 보여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보여요. 행동형은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할 말도 없는데 이 관리자 형들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아내하고의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안정감을 깨는 것, 소속감을 깨는 행동을 자꾸 한다는 거죠. 저는 충동에 따른 자유가 있어야 되고 남편은 자기 안에 가둬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갇힌 것처럼 꽁꽁 묶어놔서 제가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하고 거의 우울증에 가까웠었어요. 아기 낳고. 왜냐하면 시댁에 살죠. 남편은 맨날 바깥에 일하러 가죠. 저는 꼼짝 못하고 그 안에 있어야 되죠.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환경도 상황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뭐 너무 친정에 전화하기도 힘들고 이런 모든 게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알게 되면서 저의 충동의 욕구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 그 중국의 CBMC랑 같이 갔던가? 약간 단체 여행을 갔어요. 근데 여행에서 이제 버스에서 타고 호텔에 들어와서, 호텔에 들어오면 이제 대부분 줄 서갖고, 그 다음날 일정하고 받고 줄 서 있잖아요. 다. 부부가 다 줄 서 있는데 보니까 우리 와이프만 없더라고. 저희 가서 딴짓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내가 또 혈압이. 창피하기도 하고 도대체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말 듣고 있는데 그래갖고 방에 올라가자마자 열받아갖고 넌 뭐냐 도대체 남들은 뭐 다 줄 서서 말 듣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 가서 딴짓하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그걸 왜 둘이 다 치들어야 돼? 한 명만 들으면 되지. 또 말은 맞아 또 듣다 보니까. 아니 그거 사실 저희 남편은 그렇게도 말했지만 그 한 두 번 얘기했고 버스 안에서 한 번 얘기해서 난 이미 들었거든요. 내려와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들은 거니까 나는 호텔을 일단 접수해야죠. 거기 뭐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왜냐니까. 그랬는데 저희 남편은 일단은 그 줄에 서 있지 않은 것부터가 못마땅한 거예요. 나의 소속감, 안정감 욕구가 다 깨지고 거지. 책임감 욕구가 다 깨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갈등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전략가 형이에요. 아, 이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이 일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모든 걸 체계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분도 행동 모양과 마찬가지로 전통과 이런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가 세 가지가 뭔가면 성취 욕구와 지식 욕구 그리고 영향력의 욕구라고 불러요. 무슨 얘긴가면 이분들은 더 잘하고 싶어요. 경쟁에서도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더 많이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냥 타고났어요. 네. 우리 셋째 아들이 이쪽 이 전략 강의인데 얘는 어렸을 때서부터 저희가 관찰해 보니까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저도 울어. 어쩌라고. 이게 미숙하니까 그 당시에. 모노폴리 같은 거 하면 못 끝나요. 걔가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다 웃고 넘어가지만 얘는 그런 것들에서 지는 것도 속상한 아이예요. 근데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골프를 쳐도요, 이기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테니스를 부부가 쳐도요, 이분들은 이기지 못하면 화가 나는데, 그걸, 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신이 이렇게 했었잖아. 하고 얘기를 하는 순간 부인이 안 쳐. 그리고 테니스 라켓 부러뜨리고 집에 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더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매진해요. 그래서 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내일 해서 끊임없이 자기 관리 성취를 해나가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탁월한 리더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높아져 갖고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이 다 힘들어. 지식도 보니까요, 자기 전공이 아닌데도 이분만큼 많이 아는 직원들이 없어요. 저희 직원들도 이 전략가형들 직원을 채용해 보면 얘는 자기 분야가 아닌데도 그 분야는 탁월해. 영향력의 욕구도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 비전을 주고 싶고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이분들의 욕구예요. 잘못됐냐? 아니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10분 남았어요? 네. 많이 해도 된다는데. 지금 저거 드시는 분들 다 정리형이에요. 아, 근데 어린애 때 저희 아이가 참 재밌었던 게 저는 정말 몰랐는데 얘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힘을 가져야 돼. 영향력의 욕구라는 건 어릴 때부터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전도할 적에도 딱 누구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얘가 너 지금 자 그러면 싫어 앉아 이래요. 너 이거 밥 먹어 그러면 안 먹어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저를 이렇게 반항하는 것처럼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희 그때 가르쳐줬던 강사님께서 걔는 자기가 결정해야지 된다는 거야, 이 유형.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래요. 너 지금 국수 먹을래? 밥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래요. 그러면 국수! 그러고 가서 국수를 먹는데. 안 먹는다는 생각을 못 한대. 그런 이상한, 그런. 지금 잘래? 5분 후에 잘래? 그러면 5분 후에 딱 그러면 시간 딱 때 모아서 자요. 네. 어이, 참나.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럴까? 그랬는데 정말 그래요. 제가, 아, 이 유형들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굉장히 어린이지만 그때부터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언어에 대한 감각도 있어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예술성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자기가 자기 안에 뭔가 항상 이제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가 어려서부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그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학교에 가도 선배, 아니면 선생님하고 친하지 벌써 이렇게 딱 봐서 아니다 싶으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쟤 건방진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어릴 때요, 애기인데 이렇게 다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저 자식은 어려서부터 건방져?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얘를 키워보니까 건방진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이래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야. 너는 어디서든지 이러고 댕겨. 너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완전히 밥맛이야. 이제 내가 막 그렇게 이제 우리 아들을 이제 저희는 훈련을 시켰죠. 성격을 아니까. 근데 그런 자기가 힘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항상 자기보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일부러 가서라도 도전적으로 사귀고 자기가 아닌 것 같은 애들은 자기가 딱 힘을 잡으려고 그러고 이런 그런 성격이 애기 때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상가형은요,
보통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상적으로 모든 해결을 하고 싶어하고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뭔가를 조화롭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 진실하려는 욕구, 그리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분들의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요, 제가 설명이 잘 안 돼요. 제가 이 유형이 아니라서. 근데 이분은 그냥 자기들은 뭔가 끊임없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네, 우리는 그거 하나도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문제예요. 네. 직장을 다녀도 내가 이 직장에 왜 다니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요. 이 직장도 자주 바꿔요. 보니까 직장 바꾸는 것도요. 행동과형은 재미없어서 바꾸고요. 전략가형은 더 높은 데 가기 위해서 바꾸고요. 이상가형은 의미가 없어서 바꾸고요. 관리자형만 앉아서 평생 내 직장이겠거니 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독특하다는 표현을 듣지만 이분들이 독특하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치마에 주름이라도 하나 더 걷고 모자챙도 좀 이상하게 쓰고 이러고 다니는 애들, 남들이 똑같은 옷을 입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보통 이상가형이고요. 굉장히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안과 겉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제가 그 저희 집에서 가대라고 그럴 때 이상가형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굉장히 괜찮은 남편이에요. 정말 뭐 나무랄 데가 없는데 5일 동안 부인이 가출했더라고. 그래서 가출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내가 이 집에서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출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는 관리자형 부인이, 그 남편은 순 엉망이에요. CBMC인데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하여간 순 엉망인데 그 부인이 이래. 막 아니 어떻게 나 가출을 하냐. 자기는 10번을 가출하려고 그래도 아직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하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 남편 내가 이 집안 구석을 나가야지 그런데요. 그런데 자기가 집안 구석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내일 2시에 자기 딸 바이올린 선생님이 오는 게 생각이 난대. 그 다음에 4시에는 아이 그 친구가 오기로 했고 그러려면은 일단 반찬을 만들어 놓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몇 번을 못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관리자형은 그 책임감, 의수행, 의무 수행의 욕구 때문에 그게 더 우선한 거예요. 그러나 이상가형은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은 일 잘하고 애들은 다 자기 품을 떠났고 내가 이 집에 무슨 소용이 있어? 난 나갈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떠나니까 관리자형 남편이 기절을 하는 거죠. 이 부인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프라이어리티 욕구가 너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치러 가도요. 욕구들이 다 달라요. 전략가형은 어제보다 더 잘 치고 쟤를 이기기 위해서 전략가형들은 테니스를 치러 가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행동가형들은 왜 테니스 치러 갈까요? 재밌으니까. 관리자형들은 왜 갈까요? 약속이 됐으니까. 이상가형은 왜 갈까요? 친구가 오래니까. 그래서 이런 욕구를 알면 아이들을 다룰 수가 있고 부하 직원들도 약간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을 방 청소를 시켜야 되는데 애들이 안 하잖아요. 행동가형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방 청소 놀이하자 그러면 애들이 덤벼들어요. 관리자형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방은 네가 치운다. 전략가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빨리 치우나 보자. 이상가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네가 방을 안 치우면 얼마나 힘들겠니. 애들이 목숨 걸고 치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시면,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설명을 못했지만 전 여러분들이 계속 같은 얘기지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해요. 책을 보시고 전략가형, 관리자형하고 이상가형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이 관리자형들은 대부분 소속감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가정에 많이 헌신하고 이게 크게 사고칠 일을 별로 안 해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 남편이 와갖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부인을 너무 사랑한대요. 부인이 원하면 다 해줄 수 있대. 그런데 부인이 왜 화났는지를 자기는 모르겠대. 부인이 이상가형이에요. 어느 날 대판 붙었어요. 남편이 부인한테 따지는 거야. 야, 내가 못해준 게 뭐니? 집이 없니? 차가 없니? 돈을 안 벌어다 주니? 내가 외박을 하냐? 바람을 피냐? 너 외식을 안 해주냐? 내가 술을 안 먹냐? 난리를 쳤더니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어. 우리가 언제 촛불 하나 켜보고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해봤냐? 관리자형 남편, 야, 가슴과 가슴이 어떻게 대화하냐? 근데 이 이상형들은요, 그 어떤 완벽함이 있어야지만 행복해져요. 근데 이거를 찾아주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증명이 되면 돈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어?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뭐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자기가 당신한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정말 진심이 오고 갈 수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면 그거는 부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자님. 회장님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다름은 다 알았는데 해결 방법. 네, 첫 번째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네, 나중심적 사고를 빨리 상대방 중심 생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장점과 지나친 장점 얘기는 제가 첫 번째 세계에 써놨는데 사람은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단점은 장점이 지나쳐서 생기더라고요. 중요한 네.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희 책에는 장점과 단점이라고 쓰질 않고 장점과 지나친 장점이라고 썼어요. 그 장점이 지나쳐서 단점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요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요. 순발력이 지나치다 보니까 옆에 걸 흘려. 저는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체계적인 게 지나치다 보니까 완고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오는 거예요, 이게. 따로 분리해서 없앨 수가 없어요. 단점을 없앨 수가 없어. 단점을 없애면 장점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저는 성경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인데요. 요새 플래티늄 룰이 나왔어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대접해줘라. 상대가 원하는 대로 대접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저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대접해주는 게 저는 인간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 만든 형상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소통 기술이 필요해요. 이걸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조금 더 하는데 우리가 소통을 많이 배웠지만 정말 소통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소통은 간단해요. 왜 안 되느냐 봤더니요. 이런 거예요. 소통은 왜 안 되냐면 나는 내가 말하는 거를 상대방이 표현으로 이해하지 않고 내 의도와 동기로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 마음은 그렇지. 내 마음은 내 마음을 내가 미숙해서 표현을 잘못해도 알아주기를. 내 마음과 의도를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얘기한 거는 그 사람의 동기나 마음을 보지 않고 표현만 봐요. 그러니까 항상 소통이 안 됐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가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이 말이 나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소통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겉으로 나타나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메리비안이 얘기하기를 언어로 전달되는 건 7%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대화로 전달되는 건 7%예요. 나머지는 언어, 비언, 억양, 음성, 비언어적 몸짓 이런 바디 걸로 랭귀지 이런 게 다 예, 이 안에 내가 얘기하고 거예요. 싶은데 얘기하지 않는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구, 나의 가치관 이런 게 다 숨어 있는데 이것까지 대화가 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대화는 딱 두 개예요. 듣고 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듣는 거 어려워요. 사람들이 사실 저희가 코칭 강의를 또 한 20시간을 하는데 길게 할 때 한 67시간짜리 중급 과정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경청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청을 한다고 그러지만 제대로 경청하지 않아요. 경청은요 경청청자예요 이게. 그렇죠? 귀는 하나 나오잖아요. 눈은 몇 개 나와요? 10개가 나와요. 경청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면서 눈으로 하는 거예요. 열 개의 눈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일심으로 해야 돼. 진심을 담아서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청 결과에 상대방이 왕같이 대접받았다고 느껴야 돼요. 경청을 잘 안 되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의 경청했으면 그 사람이 존중받았다고 느껴야 돼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어떻게 애가 와서 엄마 할 얘기가 있어 그럼 설거지하면서 얘기해봐.
얘기 좀 들어. 그럼 듣고 있어. 경청을 하는 방법 중에 최근에 제가 이제 코치들이랑 이제 요새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스마트 성과 코칭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코치, 이 경청에는 순서가 있대.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배꼽이 맞아야 된대. 그래서 무슨 야한 소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몸이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경청이 아니라 돌아서서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랑 대화하면서 부부인이랑 대화하면서 핸드폰 오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내가 상대방이라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핸드폰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저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핸드폰을 받았다는 거는 미안하지만 너보다는 핸드폰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너 잠깐만 양보해줘.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뭘 느껴요?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외향형들. 네. 외부세와 연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안 받으면 죽는 줄 알아요. 핸드폰, 저는 정말 모를 때는 직원들이 들어오면 얘기해라 나 바쁘니까 메일 좀 쓰면서 들게 하고 이러면서 들었어. 근데 제가 공부하고 나서는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해. 야 미안한데 내가 메일 쓰는 거 다 쓰려면 3분이 걸릴 것 같으니까 3분만 앉아있어라. 그리고 그걸 다 써요. 3분 동안 애들 불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끄고 핸드폰 놓고 앉아갖고 딱 앞으로 기대고 그래. 뭘 도와줄까 하는 이 모든 걸 받아줄 것 같은 표정을 지면서 제가 코칭을 배우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 사장님 방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왜 그래요? 존중받는 느낌이다. 근데 연애할 때는 이거 하거든요. 결혼만 하면 안 해. 제가 처음에 대기업 직원들한테 경청을 가리키다가 어느 날 발견했어. 이 사람들이 회장님 앞에만 가면 경청을 하네. 그러니까 경청 기술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기 싫은 거예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술이 없어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연애할 때 다 경청했어요. 단지 안 할 뿐이에요. 대화 중에서도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긍정 대화만 얘기할게요. 존 가트너가 이렇게 얘기했어.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의 사용 비율이 2.9대 1이하면 이혼에 직불한다. 이분은 부부가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이 부부가 파경에 이를지 행복하게 살지를 안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대화를 다 골라서 그중에 긍정 단어 개수하고 부정 단어 개수를 세서 긍정 단어가 2.9배 1보다 많으면 행복하게 살고 안 되면 안 된대요. 똑같은 실험을 대학에서 기업에 가서 했어요. 60개 기업의 회의 내용을 분석해봤더니 긍정 단어가 2.9배 이상 많으면 성장하고 2.9배 못 미치면 위기가 오더라. 그래서 긍정 단어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 밥을 지어놓고 밥에다가 얘기하는 거. 사랑해. 밥 하나에는 에이 나가 죽어라 미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한 게 썩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진 못하지만 여러분 유튜브 가시면 MBC에서 몇 년 전에 말의 힘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로 밥을 지어놓고 밥에다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인가 한쪽에는 사랑한다 한쪽에는 미워한다를 얘기했더니 한쪽에는 누룩이 이쁘게 키고 한쪽에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밥이 없으면 양파로 해도 되고요. 그냥 우유로 해도 돼요. 이거 저희 코치들이 다 집에서 시험을 해요. 우유를 갖다 놓고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하고요. 이쪽에는 미워한다, 미워한다 얘기하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한 건 요구르트가 되고요. 이쪽은 썩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증명한 사람이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인데 이분은요, 물에다가, 병에 있는 물에다가 사랑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이 물을 얼려서 전자현미경으로 찍었어요. 그랬더니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결정체가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망할 놈이라고 얘기하면 물이 이렇게 바뀌어요. 감사합니다 얘기하면 결정체가 저렇게 나오는데요, 짜증나네라고 얘기하면 저렇게 나와요. 여러분 인간이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가 물이에요. 여러분 옆에 한마디 하는 게 그 사람 몸에 분자가 바뀐다니까요. 이게 실험을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옆에 분한테 한마디 하시죠. 이 대목에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넣으면 막 이상하게 된대요. 그냥 깨끗한 물은 괜찮은데 그 전자레인지에 그게 그렇게 나쁘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밥 데울 때 햇반이요. 그냥 먹으면 이상한 거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데우고 나면 할 수 없이 데우고 나서 사랑한다 그러고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야지 여기 가서 안 썩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예, 뭐 코칭 얘기는 많이 안 하겠지만 요새 코칭을 많이 해요. 대기업에서도 코칭이 지금 대세인데 코칭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본래부터 지닌 잠재 능력이나 무한한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고 좋은 질문에서 일깨워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통해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 자녀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요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경청, 질문, 칭찬 이걸 요새 너무나 많이 훈련을 하는데 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집에 가서 꼭 이걸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욕구를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그중에 내가 꼭 갖고 싶은 다섯 개가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거 다섯 개를 꼭 해줘. 부인하고 쓰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줘. 부인은 그럼 나는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를 쓰는 거예요. 저희는 이 부분을 갖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심지어 하다 하다가 저희는 벌금을 내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뭘 좀 남편 걸 못 갖고 왔더니 막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금 낼게.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온화해지는 거예요. 저는 네, 그걸 여러분 해보세요. 그럴 줄은 몰랐어요. 인간이 만 원으로 너무나 변하네. 다 그 돈이 그 돈인데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오면 야 2만 원 주라 그 2만 원 받아 이건 10만 원짜리다 그래요. 하여간 방법을 찾아서 욕구를 찾고 그 욕구를 만족시키세요. 그 대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내가 너 욕구 하나 해줄 테니까 너도 나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되냐면 사랑의 감정 계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은 감정계좌가 플러스가 돼요. 감정계좌가 올라가면 행복감이 상승되거든요. 사람은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요. 옆에 사람한테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해주면 배우자의 행복감이 상승돼요. 배우자의 행복감이 상승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또 욕구를 충족해주기 시작해요. 이게 사랑의 감정계좌가 선순환으로 바꾸는 거예요. 상대방이 욕구를 알고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구 불만인 경우에는 감정계좌가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감정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면 해주기가 싫어요. 안 해줘요. 행복감이 감소해지고 포기하거나 다른 대안을 하거나 배우자 욕구가 불만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 결국은 파경에 이르거나 깨진다는 거죠. 욕구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할게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써 있어요. 다르게 만들었다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나와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직체를 각 몸에 둬갖고 여기 보면 눈이 손도로 내가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인 몸의 각 지체예요. 우리는 그리고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 28절서부터 은사에 대해서 나와. 그 다르게 만든 거는 다 은사를 다르게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예, 너 큰 은사가 뭐예요?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이죠. 예,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장에 가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쭉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전 사랑이 감정인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할 감정이 깨달을 때 느껴지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게 감정이에요? 아니에요. 의지예요. 그리고 온유한 게 감정이에요? 아니에요. 의지예요. 시기하지 않으려는 게 감정이에요? 아니에요. 의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더라고요. 제가 아내가 하나도 정리 안 해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여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욕구를 채워주진 않지만 하나님이 아내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공부 하나도 안 해오고 사고를 쳐서 왔을 때 정말 내가 너무 힘들지만 의지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성경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은사더라고요.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전 여태까지 은사를 받고 싶어서 방언도 기도해서 받았어요. 이제 두 번째로 예언을 받고 싶은데 아직 안 줬지만 예언 대신 코칭의 은사를 주셨는데 전 아직까지 사랑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사랑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은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사랑할 맞이 않은데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아내가 날 힘들게 할 때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그거에 감정 계좌가 올라가서 우리 아내도 나한테 사랑할 맞이 하는데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거에 단추는 의지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얘기만 마무리를 치면 뭐 대한민국 남자들 뭐 모든 지구상의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여듣더라. 네, 네, 복종하세요. 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면 네, 복종해야 돼요. 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네, 남자니까 복종해야 돼요. 성경에 써 있어요. 네,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네, 그 바로 다음에 써 있는 게 뭔가면 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를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나중에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한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똑같이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예, 박으면 또 내려와 또 금세. 그러니까 날마다 박아야 돼 날마다. 저도 그러면 이걸 박는 모습을 보고 부인이 뭐 이상하다 왜 저럴까를 보고 감동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게 영적 순서더라고요. 이게 쉬우냐? 아니요. 어렵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네.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199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정말 됐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까지 2000년대니까 한 뭐 강의한 지 십몇 년 될 때까지도 같이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고민했어요. 그게 언제 생기냐면 경조사 때 생겨요. 또 한국에 이제 이게 모든 일이라는 게 이렇게 부부만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죠? 시댁하고 친정 다 연결되어 있고 경제적인 게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형제들 뭐 다 별의별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경조사가 생기면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 집에 뭘 가져가냐 그 눈치부터 시작해서.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3일 가출을 했어요. 완전히.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랬을 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전도사님이 저 구절을 주시면서 남편이 부인을 미니스트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먼저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돌아가신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위에서 죽는 거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 아버지한테는 어머니한테는 순종을 배우고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배우는 거라고 거꾸로. 저희는 보통 엄마가 사랑하고 아버지는 훈계하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순종을 배우는 거라면서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게 에베소서 6장이라고. 그거를 저희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는요, 아내가 나의 미니스트리 대상이었다는 거였어요. 내가 밖에서 사역을 아무리 잘하고 바깥에서 아무리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도 내 아내를 제대로 사역 대상으로 삼고 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밖에서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내 자녀가 사역 대상이고 걔네들을 양육하고 걔네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면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CBMC 시작할 때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게 남편들이었어요. 남편들이 CBMC가 뭐 혼자 거룩한 척 다 하면서 집에 와서는 하나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존경이 안 돼요. 칭찬 존경할 만해야 하지. 그래서 저희가 가델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다 폭로를 했어요. 이 부인하고 저 부인하고 막 싸우는 저런 남편, 그러니까 저희 남편 같은 부인한테 제가 물어요. 왜 저러는 거야? 그러면 저 같은 남편을 가진 부인이 또 와서 물어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자끼리니까 설명해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누고 기도하고 케이크 퀘스천하고 이러면서 그 부인들이 정말 저 남편들이 재주가 없고 소통이 부족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심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있구나. 도대체 이 이모션이 이 성장을 못해서 미성숙해서 저러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에젤 모임에서 부인들이 기도를 시작을 했고 그때 YCBMC가 그러면서 남편들이 혼자 이상하게 CBMC 사람들을 아침에도 만났는데 점심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무슨 연애하는 것처럼 만나요. 남자들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본심을 알고 부부가 하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남편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부인한테 자상한 애정 표현이라는 거를 노력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그런 거 잘, 특히 한국 남자들은 여기 소름 돋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하면은 막 닭살 돋고 그러니까 못하는데 막 삐삐 있을 때 9시면 이상한 삐 하는 소리가 나서 뭔가 하면은 너 사랑한다고 말했냐? 뭐 이러면서 서로 체크해주고 그런 것도 했어요. 저 노력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밤에 텔레비 안 보기. 맨날 막 아주 그냥 소파에서 뒹굴잖아요. 바깥에선 거룩한 척 하면서 집에 와서는 밤 늦게까지 TV 보고 이런 거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서로 도와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남편들 변하는 거를 보면서 부인들이 CBMC에 자칫 참여하기 시작했고 부인들의 힘을 받은 남편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CBMC가 거듭나기 시작했고 CBMC가 부부사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저희는 이제 시작했고 저희도 그래서 메이드 인 CBMC가 되는데 감사한 거는 애들이 다 보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 사실 제일 못하는 거 엄마 아빠 맨날 뭐 강의하면 뭐해 다 싸우는 거 우리가 할 거야. 우리 애들 그러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뭐라고 예전에 CBMC 다 모였을 때 이제 애들도 늘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엄마 자기는 CBMC 다니는 남자들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Made in CBMC라고 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요.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